일단은 그 카페 논평 관련해서 예, 그거를 좀 말씀을 거기서 그렇게 쓰신 배경이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 예. 그동안 그 게시판에 우리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. 예.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박사모 여론이라고 보고, 박사모 회장은 이제 그걸 이렇게 취합해서 이제 그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는데, 그동안 우리 게시판에 올라왔던 많은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인데,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한나라당 내부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 그와 관련된 인터뷰는 안 하고 있어요.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한또 감추어진 뜻은 지금 실제로 좀 퇴진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 저는 친박보다도 한나라당을 지금 이 지경으로 오게 한좀 안상수 대표라든지 좀 코믹하게만 한나라당을 그 저기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들 정두원 의원이라든지 전혜호 의원 김무성 의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려고 했는데 첫째 그 친박을 언급하는 바람에 친박이 타겟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잘못 올렸다 글 하나 간단하게 올린 건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어요. 친박계 영남 다선 고령 의원 용퇴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제 그걸 먼저 내걸고 예. 그분들이 용퇴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한나라당을 복잡하게 만든 지금 한나라당이 딱 대표 한 사람 바뀌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한나라당 하면은 여론 눈치 보기, 갑론 을박, 너 탓이요. 내 탓이요. 아무도 없고. 전부 너 탓이요. 뭐 이런 분위기가 막 가득하다가 박근혜 비대위원장 한 사람 딱 들어서부터 한나라당 자리를 딱 잡고 말이죠. 굉장히 좀 스테이블한 느낌 들고 안정된 느낌을 주고 이런 현상은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. 기왕 그렇게 한나라당의 안정을 찾으려면 그동안 한나라당에 민폐를 끼쳤던 해당 행위까지는 못해 뭐 표현이 어떨랑가 몰라도 한나라당을 이렇게 그 저기 봉숭아학당으로 만든 주연 배우들은 이제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. 그게 한나라당을 위하는 길 아니냐. 그런 그러면 생각이 들었죠. 이제 주연 배우들이 이제 우리 친박 고령 의원이 될 수는 없죠.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참 한나라당을 위해서 정말 피해를 많이 보면서 핍박받던 사람들이죠. 그렇지만 이제 그쪽에서 먼저 친박이 먼저 살신성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까 그 봉숭아학당의 주연 배우들 그 사람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런 이야기가 우리 박사모 카페에 많이 올라왔었어요. 그게 여론이죠. 말하자면은 박사모 회장은 그런 여론을 읽다가 그것은 이제 의사표시로 하는 창구가 될 뿐인데 그나마 좀 액션이 과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관련된 인터뷰는 안 하고 있어요. 봉숭아학당 주연 배우들 좀 나가달라. 그쪽에 오히려 무게중심을 두기 위해서 이 예.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그렇죠. 말씀이신 건가요?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봉숭아학당 주연 배우들은 진짜로 좀 한나라당 그만 웃기고 좀 나가줘야 돼요. 밑에 그 글을 제가 봤는데, 논평들을 봤는데, 그 밑쪽에 뭐 PSP 형식으로 약간 예, 추수입니다. 이름이 아예 이렇게 언급이 된 분들이, 그분들이 예, 이제 그런. 저는 그 봉숭아학당 주연 배우들이라고 봅니다. 괜히 그러면은 다선 고령 의원들을 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됐는데, 그게 이제 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쪽이 먼저 희생할 테니 너희도 좀 나가달라 이런 이제 그런 뉘앙스. 그런 뉘앙스죠. 그런데 그게 우리 쪽 희생만 강조돼가 다른 언론에서 받아가더라고요.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. 봉숭아학당 주연 배우들을 제가 지칭한 거예요. 지금 아까 대표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, 그 지금 이제 박근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됐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.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하는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
그림이 보입니다. 박근혜 대표님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부터 한나라당을 향한 공격이 없어졌잖아요. 뭐 일부 그 야권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뭐 터집은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딱 등장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한나라당이 한순간에 딱 안정화를 찾았거든요. 이 부분은 기적과 같은 현상인데 그게 그 박근혜 대표님이 얼마나 내공이 대단하시고 또 전국 장악력과 리더십이 대단한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라고 봅니다. 목이 마르네. 지금 한나라당이 안정됐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더욱 안정되겠죠. 비대위원들 이제 뭐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? 한나라당이 국민한테 우선거리가 된 거는 한나라당이 국민한테 봉숭아 학당처럼 비친 거는 원칙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려서 그래요. 그때그때 기회주의적으로 여론 눈치 살피기 서로 너 탓이요 하면서 책임 미루기 책임 정치 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분위기 그 다음에 서로 헐뜯는 분위기 이런 게 한나라당을 지배했었거든요. 그게 바로 봉숭아 학당을 만든 원인이 됐죠. 그게 일거에 해소가 되어버렸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그 제가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하는 건 박사모 이제 대표님으로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이 체제를 지원을 하고 좀 도움을 주시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원 세력입니다. 한나라당 지원 세력입니다. 예.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모인 유권자 집단이고요. 예. 그런 점에서 그 한나라당이 바른 길을 갈 때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 아끼지 않겠습니다.